올해만 다섯 작품이 최저 시청률 1%대를 기록하며 뼈아픈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황정민, 전도연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오랜만 안방극장 복귀도 힘을 받지 못했죠.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들이 줄줄이 참패를 당하며 장기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JTBC 드라마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4일 첫 방송된 인간실격은 시청률 4.1%로 시작해 방송 5회 만에 1.7%로 하락했습니다. 이후 최근 방송된 8회까지 1-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동시간대 시청률 꼴찌를 기록 중이죠. 인간실격은 전도연과 유준열의 5년만 복귀작이자 영화 봄날은 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이란 점에서 방송 전부터 큰 기대를 모은 작품입니다. JTBC 역시 야심차게 10주년 특별 기획으로 해당 작품을 내놨을 정도죠. 그러나 베일을 벗은 인간실격은 어두운 분위기와 느린 전개가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의 시를 읽는 듯한 울림 있는 대사와 나레이션, 배우들의 연기 완벽했지만 인간의 깊은 우울함과 실존의 의미에 대해 잔잔히 따라가는 내용이 보기 힘들고 어렵다는 시청자들이 늘어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시청률 부진이 인간실격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앞서 JTBC는 허쉬,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월간집, 알고 있지만 모두 1%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JTBC는 다음 주자로 새 수목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을 선보입니다. 특히 너를 닮은 사람을 통해 2년 만에 복귀하는 고현정은 이번 작품을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에 성공해 역대급 비주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죠. 극중 고현정은 부유한 남편과 결혼해 남매른 엄마이자 화가 겸 에세이 작가로 완벽해 보인 인생을 살지만 흘러간 시간에 대한 허망함을 품고 살아가던 정의조로 분해 우아하지만 비밀스러운 캐릭터를 그려낼 예정이라 그의 새로운 변신에 기대가 모입니다. 그러나 고현정의 출격에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방송 전 뜨거운 기대를 받는다고 시청률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죠. 인간실격처럼 시청자들을 유입시킬 매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고정 시청층이 없는 JTBC로서는 성공을 장담하긴 힘듭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지상파 수목 드라마는 달리와 감자탕이 전부이며 시간대도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홈타운과 동시간대 경쟁에 붙지만 장르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이라 시청층이 겹치는 것은 피할 수 있죠. 이에 고현정이 전도연도 해내지 못했던 JTBC 시청률 부진의 맥을 끊어낼 수 있을지,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스에 버금가는 화제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듣보.